저 공룡! 아 뭐야 왜 필요할 땐 안 보여! 어때? 얘 먹음직스럽지? 맛있는 거 많은데 왜 날 먹겠다는 거야!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덤비고 있어? 아유, 콱 진짜! 건들지 마! 내 친구야! 다시 와줬구나.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어? 어? 뭐야? 저 녀석이 본체인 건가? 오지마! 오지마! 오? 어? 어? 아이씨, 이렇게 맞기만 해선 끝이 없는데? 저 새들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. 설마 저 소리도 새들 조종하는 건가?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당신이 찾은 그 답으로. 설마 이거 그때처럼 이 검에서 나는 건가? 어? 이 소리 뭐야? 듣기 싫어. 아, 목소리가 맞았군. 다리야. 안 돼! 가지 마!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? 난 살아있을 때 새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. 안녕. 안녕 주인. 나 배고파. 그래? 뭐가 먹고 싶은데? 내가 다 가져다 줄게.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. 나는 더 강력한 밥이 필요해. 처음에는 지렁이나 작은 새들만 잡아다 줬었어. 그런데 점점 더 원하는 게 많아졌지. 그래서 날 이 모양이 꼴로 만들었냐? 미안해. 저건 내 친구가 아니라 결국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어.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만 네 진짜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. 끝난 건가? 수현이? 야 참들, 정신이 들어? 대체 얼마나 끌려다녔던 거냐? 아유 쓰다리야. 움직이지 마. 너 지금 얼마나 많이 다쳤는데. 그래? 잠깐. 뭐야? 너 수현이 몸에 들어간 거야? 내가 너 찾으려고 그 공룡 테마사한테까지 갔었는데 말이야. 뭐? 그 녀석한테 간다고? 그럼 어떡하냐? 지금 날 볼 수 있는 인간은 너 빼면 공룡뿐이네. 근데 없더라고. 그래서? 아, 빨리 가야 되는데. 저 녀석? 아, 네 몸 좀 빌릴게! 어우야, 수현이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이제. 얘 아니었으면 너 근산에 꼼짝없이 갇혔어. 물론 얻고 온 건 나였지만. 잘났다. 근데 왜 이렇게 아프냐? 뭐 뼈에 금이라도 갔대? 응, 정강이 뼈에 금 갔대. 어쩐지. 의사가 너 지금 입원해야 된다더라. 전치 4주래? 뭐? 전치 4주? 안 돼! 아, 벌써 캔디 한 세트 다 먹었네. 에이, 진짜. 점점 터! 점점 터! 점점 터!
아 저기요! 여기 병원이거든요? 혼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좀 조용히 해주세요. 넌 안 보겠지만 난 지금 부엉이나 엄청난 세계의 대결을 펼치고 있단 말이다. 응원은 못해망정. 아 알았어요. 그럼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사고치지 말고 있으세요. 알았죠? 아이고 어짜 어휴 갔다 올게요. 어휴 으쌰 어휴 응? 뭘 하자고?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. 어휴 어휴 이거 어 왔느냐? 아 예예예 예, 예. 누가 네 팬이라고 놓고 갔는데 한번 먹어보거라. 정말요? 아 잠들 아직 안 죽었네. 이 사탕 어 근데 이렇게 생긴 사탕도 있나? 내가 웬만한 사탕 종류는 다 아는데. 아이 뭐 어쨌든 아이 뭐야 이거 아우 써 이거 뭐야 아유 맛있냐? 아이씨 몸에 좋은 것이니 많이 먹고 쾌차하거라. 아이 저 이런 홍삼 맛 같은 거 안 먹는다고. 이거 홍삼 맛이 캔디도 아니네 이거. 어? 그냥 홍삼이네 이거. 원래 밤에 나갔다 오더니 결국 내가 준 돈은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니꼬라 성의 불사에서 친히 준비한 것이 일이라. 저기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. 나도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내 피 같은데. 어? 똑똑똑똑. 네 들어오세요. 잠들아 몸은 좀 어때? 괜찮아? 어 수연아 왔어? 병원에서 쉬니까 괜찮긴 한데 조금 심심하네. 자주 와라야. 그럴까봐 내가 이걸 또 사왔지. 자. 어? 오? 오? 고마워. 안 그래도 방금 입맛 완전 버렸거든. 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과도한 단. 아 시끄러워. 잠들아 천천히 먹어.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. 어? 아 이 거북이가 뺏어 먹을 수도 있겠구나. 저 녀석 무슨 소리라는 게야? 날 뭘로 보고? 쳇. 그럼 나 가볼게. 어 조심히 가. 하 잠들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내가 잠들이처럼 귀신을 볼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퇴마사가 됐을까? 으 아니야 난 절대 못 됐을 거야. 으 무서워. 퇴원 축하해. 이제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. 당연하지. 여튼 고맙다 수연아. 퇴원날까지 이렇게 와주고. 에이 친구들 당연하지. 아 우리 퇴원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? 어? 그럴까? 응 여기 이 거북이도 같이. 어 그럼 이렇게 찍으면 되나? 어 그래 그래 그래. 타이머 맞추고 올게. 어 하나, 둘, 셋. 아, 됐다. 야, 근데 이 거북이 보면 볼수록 귀엽다. 잠깐만. 어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그래. 야, 너도 같이 찍지 왜? 저것은 야계의 운명이니라. 할배, 근데 왜 그렇게 신났어? 사진 처음 찍어보나 봐. 이렇게 현신해서 인간들 사이에 있는 것이 얼마만인 줄 아느냐? 응? 잠들아, 저게 뭐야? 어? 아, 그거? 이거 내가 잡은 귀신들 전리품 같은 거야. 비싼 값에 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. 어, 와 신기하다. 잠깐. 응? 잘못 봤나? 에이 뭐야 집에나 가자. 얘야 사진 찍어야 하니 인형은 저쪽에 가져다 두렴. 싫어 인형이랑 같이 찍을 거야. 그래요. 네 다들 좀만 더 웃어보실까요? 네 찍겠습니다. 하나 둘. 아 너무 좋네요.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.
하나, 둘. 응? 너 뭐지? 요즘 왜 이렇게 헛것이 보이지? 하, 역시 가족 사진은 힘드네. 어? 아까 그 애 인형인데 두고 갔나 보네. 다시 찾으러 오겠지? 하, 오늘은 평소보다 더 피곤하네. 일찍 자야겠다. 어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? 뭐야, 누가 장난쳤나? 어? 이게 왜 여기 있지? 아까 분명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. 뭐 내일 다시 갖다 놔야겠다. 뭐야? 어떡하지? 잠뜨리한테 말해봐야 하나? 아니야,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? 어? 뭐야? 부엉이? 뭐야 이게? 삼뜰아! 어? 나 오늘 밖에서 네 친구 봤는데 걔가 나 보이나 봐. 내 친구? 누구? 그 왜 사진관에서 일하는 애 있잖아. 포기자 못하고. 나 걔랑 눈 마주쳤어. 수연이가? 에이, 그럴 리가. 걔가 기가 좀 약하긴 한데 네가 잘못 봤겠지. 에이, 그런가? 분명히 눈 마주친 것 같았는데. 역시 잠뜨리한테 말하는 게 좋을까? 그래, 덕계랑 수다미 때처럼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. 어허, 소금간을 싱겁게 해야 된다고 그리 말했는데. 그래, 이번에 할배 말이 맞아. 아니, 누가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? 아, 으악, 아유, 싱거워. 아유, 진짜 이씨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소마료가 부과됩니다. 많이 바쁜가 보네. 어? 뭐지? 내가 인형을 여기에 뒀었나? 뭐야? 지금 이 인형이 하는 소리야? 응? 수연이한테 전화 왔었네. 뭐야? 자기가 걸어놓고 안 받잖아. 뭐 급한 일이면 다시 걸겠지. 그러겠지. 이봐, 빨리 밥이나 먹자고. 이 몸이 배고프시다 이 말이야. 아, 예예, 알겠습니다. 수연이 얘 아직도 전화가 안 되네. 뭐지? 지금 한창 일할 시간이잖아. 그런가?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닌데. 그래도 벗이 걱정되면 직접 가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. 그래야겠다. 저녁 때 장 보러 가는 김에 한번 들려야겠네.
에? 수연이가 무단결근이라고요? 아 네, 그가 성실한 친구였는데 아니, 연락도 안 하고 왜 이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니까요. 혹시 집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코 깨진 다음에 기절한 거 아니야? 야, 걔 그렇게 덤벙대는 아니거든. 아, 오, 실례가 많았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가자 거북아. 아무튼 그 내일까지 연락이 안 되면 자르든가 해야지 이 녀석을. 여기 어디였더? 에? 뭐야?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했었나? 어? 어, 야야야, 너 거기 서봐. 너 거기. 저요? 그래. 너 여기서 무슨 짓 했어?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몰라요. 그 녀석이 날뛰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야 해요. 뭐? 누가 날뛰어? 뭐야 저거? 뭐가 됐든 이 근처에 야계들이 득실되는 걸 보아하니 어쩌면 네 버선트. 어,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긴 인형에는 야계들이 종종 깃드는데 문제는 그런 놈들 대부분이 아주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.